나와, 나와.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해도 되는데 왜 더 쉬지? 아니야. 아유, 오늘은 전야다. 내가 할게. 아니, 좋아하는 거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서비스가 좋을 거야. 아, 드라마에서 본 거잖아. 당신이 바뀌는 거. 어, 그렇죠. 같이 해, 같이. 내가 당신 주려고, 당신 해주려고 생각해놓은 게 많아. 되게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아이고, 참. 얘도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고기 반찬에 쌀밥 돌쇠한테 주지 않습니까? 마님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리는 다듬는 게 다야. 다듬는 게만 다 하면은 금방 해. 당신 일단 당근 두 개, 양파 두 개, 그다음에 이거 시금치 씻고, 그다음에 냉이도 씻고, 이거 달래도 씻고, 얘도 씻어. 버섯도. 다 아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돌쇠. 다 아는 거 아니야? 나는 그다음에 여기 준비해야지, 세팅들. 오늘의 메뉴는 잡채야. 어? 잡채. 왜 잡채를 왜? 보통 잔칫날 잡채 먹잖아. 잔칫날이잖아. 오래! 우리 엄마들이 막 부엌에서 살림할 때 막 그 도마 소리에 맞춰서 그날의 엄마의 기분을 우리가 체크한다고. 엄마가 기쁜 날에는 그냥 도마 소리가 박자가 그냥 화나는 날 그냥 저기분 알아요. 버섯 넣고 어머나 잡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넣고 요리 잘하신다. 봄돔. 봄돔 샐러드. 맛있겠다. 봄돔도 저거 전하면 진짜 맛있죠. 어우, 냉이 잘해. 어우, 맛있겠다. 여보, 애들 부르세요. 밥 먹자, 들어오세요. 준이야. 준이, 팍, 헤이, 팍. 해요. 오랜만에 엄마가. 애들 많이 컸죠? 밥 좀 해봤어. 준이 여기 앉아. 벌써 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 준이 엄마 잡채 했어. 잡채 명절에 먹지 않아? 명절, 잔칫날. 생일날. 아, 오늘 그냥 잔칫날처럼 기쁜 날. 근데 전복 구웠어. 참기름 구웠어, 뭐. 맛있다. 엄마, 응? 제 진짜 맛있어. 고마워. 애들 많이 컸죠? 늘씬늘씬하고 팔다리도 길고. 너 졸업한 거 비자 났더라. 미안해. 엄마가 SNS에 좀 자랑 좀 했더니. 근데 그냥 글로 갈 거야? 우리 엄마 커용이야? 엄청 커용이라? 얘네 학교 아티스트 예고니까 자유. 음악 학교라? 음악 학교니까. 와,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와, 시간 진짜 빨라. 근데 앞으로 너네들은 이제 너네만의 딜이 있잖아. 근데 니네 아빠가 이제는 연예 대상에서 대상 받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나를 만나서 다시 상승세를 딱 탔잖아. 그리고 이 상승세에 맞게 우리가 살림남 MC까지 딱 됐잖아. 근데 여기에서 오늘 주춤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유튜브 시작하려고. 유튜브? 아, 유튜브요? 응. 아니 또 우리 또 스튜디오에 또 유튜브에 또 리춘수 왕이 나오셨잖아요. 어, 리춘수 유튜브의 왕. 인천의 왕, 유튜브의 왕. 네, 지금. 지금 구독자가 그러면 얼마? 지금 52만, 오늘자로 52만 8천. 이제 골드. 골드를 향해. 금방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대박이다. 그 본인이 다 관리해요? 본인이 관리해요? 뭐 제가 하죠. 지금. 그러면 이 집은 돈 관리를 이천수 씨가 하는군요. 아니요, 못해요. 왜 하은이가 못해요? 아니지, 내가 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줘 봤는데 못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안 준 거예요? 힘들 때는 나한테 맡겼고 힘든 게 풀리니까 자기가 하더라고. 아. 아빠가 일단 지금 옥동자 아저씨하고 아빠 하고 있잖아. 사랑해가지고 컨셉으로. 어, 오지영 씨하고. 하고 있어? 에? 이게 아무도 모른다니까 당신 하는 거. 근데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자화자찬 그냥 수다나 떨고 그냥. 나는 믿음이 있어. 양질의 콘텐츠는 사랑받을 것이다. 내 친구들 중에 어. 아빠 아는 사람 어. 아무도 없어. 어떡해. 거짓말 좀 하지. 내 친구가 내가 박준영 딸이라고 소문이 났을 때
박진영인 줄 알고 아빠한테 JYP? 박진영 딸이 우리 학원 다닌다고 막 얘기했었고 여보 아빠 저쪽에 있는 그 대상 트로피 있지? 그 사진 좀 찍어가지고 카메라에 부대겨 여보 얘네 태어나기도 전 여기 너무 옛날이야 별 위에 있을 때인데 지금 무슨 어? 그리고 얼마나 저게 오래됐는지 저 앞에 대상 박정 써있잖아요 그게 다 지워졌어 우리 안 되면 너네들이 하면 안 되니? 혜야 힘내 아 혜야 진짜? 준이 너는? 너 지금 남들 다 머리 색깔 다 까면 그냥 너 혼자 그 색깔이야 튀고 싶은 어떤 그래 네 아이피가 있어 남들과는 난 다르다는 너의 모습 너 완벽해. 너 지금 얘가 있어서 네가 가려지는 거지. 너도 내 얼굴이야. 나는 내가 왜 언니를 가려? 아, 미안. 나 엄마 얼굴이야. 뭐라고? 내 얼굴이야. 나 엄마 얼굴이야. 왠지 미안해. 잘 봐. 엄마 쌍꺼풀 있지? 나 쌍꺼풀 없지? 너 쌍꺼풀 없지? 너 쌍꺼풀 없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난 포기했어. 난 포기했어. 안 돼, 포기하지 마. 야, 뭘 포기해. 너 연예인 닮았는데 포기해. 야, 포기하지 마. 야, 너 연예인 닮았어. 포기하지 마. 좋은 거 아니야? 너 솔직히 네 얼굴에 만족해야 돼. 만족하잖아. 나는 내 얼굴에 관심이 없는 거지. 아, 관심이 없어? 미안하다. 너 아빠 때문에 관심을 네가 떨어뜨렸구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어릴 때도 주은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어. 귀엽지. 너무 어릴 때 아빠 닮았다 그러면 막 울고 그랬어. 또 그렇잖아요. 어, 이천수 딸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도 안 갔어요. 아. 근데 혜 예뻐 매력 있어. 매력 있어. 혜 완전 예뻐. 사람은 매력이야. 사람은 매력이야. 그럼 개성으로 개성과 매력으로 숭배해. 그럼 너 약간 화장하잖아. 제니 얼굴도 있고. 맞아. 아이 얼굴도 있고. 그런 발언 되게 위험해. 그런 발언 위험한 발언 좀 하지 마. 그냥 넌 내 얼굴에 머리가 긴 거야. 아빠 나 상처받잖아. 신기했다니까. 어?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구독자 수는 몇 명인데? 구독자 수? 어떻게 제일 중요하지. 한 1,600명? 오. 아, 갈갈이 뱀이야. 나도 5,000명이다. 나도 5,000명. 언제 시작했대? 한 달 됐다니까. 너네 아빠 유튜브 볼래? 응. 모니터 좀 해봐. 요거 보여줄게 요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인터넷을 봤는데. 아, 그 제 옛날에 하신. 마스크 쓰면 이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마기꾼이라고 부르더라. 아빠, 저희는 마기꾼이에요, 마이자예요. 우리 마기꾼이에요, 마이자예요. 마기꾼이에요, 마이자. 우리 뭐예요, 우리 뭐예요? 그냥. 어떠세요? 아, 어떠세요? 아, 저희한테는 웃긴데 젊은 친구들 봤을 때는 MG 근데 못생겨서 싫어할 것 같아요 잘 들릴 것 같아 되게 정확한 것 같아 지금 우리 딸이랑 되게 비슷한 마음 같은 시선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끝나기 전에 넘겨버릴 것 같아요 그, 네. 그 매드 뭐지 그분들처럼 어플을 과하게 써서 한번 아 그런 아, 식 컨셉으로 차라리 잘생기게 어때?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냥 옛날에 아빠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정말 냉정하다 어떻게 유튜버 해? 말하고 아니 그 절침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래? 아니 아마 어떻게 아니 근데 너무 혁신적이지 않아 잘생긴 사람이 재밌는 거 하는 게 훨씬 수요가 높아 그렇지 그럼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 그런 거 계약 추월 유튜브를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버추얼 유튜브? 그게 뭐야? 어, 나 말고 다른 애가 나오지? 아니 나 말고 인형을 내세우는 거야 걔가? 예쁜 인형을 요즘 그런 게 되세요? 잘 나가 난 나오면 안 돼?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아빠의 장점만 살리는 거지. 아빠의 말을 잘하는 장점만 살리고 어. 단점은 덮고. 그럼 이게 단점이야? 잘생겼는데 웃겨를 보지 아니면 그냥 아이돌을 보지. 그래, 알았어. 우리 또 열심히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해보자. 한쪽 뿐인데 와.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